여러분 안녕, 소공이입니다. 아이고, 요즘 아주 트림이거든. 플렉스가 빨간 양동이 어딨는지 안 보여서 좀 더 좀 약간 깨졌지만 깨진 게 아니라 모양이 원래 이런 건가? 그런 좀 안 넘치는 바가지에 전에 만들다가 마른 재료가 모자라는 건데 지금 도는데요. 하나 전에 샀었거든요, 모자라서. 이거는 깨진 거랑 말리면서 깨진 거라서 부품같이 약간 부분 이어주고 여기 주차대 붙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고 딱 하나 산 거 이걸로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미니, 남으면 미니 모형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. 구조 작업을 했는데 제가 지점도가 솔직히 남을 것 같진 않아요. 여기 부러진 부분도 일일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까지 묻혀서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아주는 중이거든요. 갈라지지 않게. 근데 해보니까 이게 바다 느낌이 좀 나요. 그쵸? 이게 기분 탓인가? 뭔가 모래 섞인 느낌? 모래사장에다가 모래알? 이런 거 있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가지고. 왜냐면 층층이 쌓았잖아요. 이거 모양 잡은 거고. 약간 도톰아 여기도 좀 해줘야겠다. 그래서 하나씩 안 부러지게 하려고 이렇게 쌓은 거라 뭔가 백사장 느낌이 나서 그냥 이 상태로 색깔 안 칠하고 아니면 약간 갈색으로 칠해서 바다 느낌 나게 한 다음에 완성하는 게 어떨까. 원래 기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노선을 좀 바꿔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일단 문지른 다음에 모양 잡고 줄여줄게요. 보강해서 완성을 했고요. 원래 이런 거는 양동이에다가 말리는 편인데 뭔지 묻겠지만 이건 바닥에서 말릴게요. 딴 것도 말려야 돼가지고 머리카락 이런 거는 빼고 아마 이 바다 느낌 나는 건 여기 일단 채웠어요. 단단하지 못해서 옆으로 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여기 약해 보이죠? 나중에 뜯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무서운데요. 놔둘게요 일단은. 여기는 옆으로 약간 붙였고 먼지 묻은 거 싫어. 이게 여기 덜 칠해진 느낌이 나죠. 바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미완성인데 완성은 더 이쁠 것 같아. 여기 약해 보이죠? 여기도 문지에서 모양 잡아주고 이 상태로 좀 말려줄게요. 여기 옆에는 잘 붙더라고. 그냥 꾹꾹 눌렀어요. 여기도 칠해주고 아이 나머지를 이제 미니 모형을 좀 만들어줄게요. 나머지 미니 모형도 좀 만들어줬어요. 케이크 미니인데 미니가 원래보다 훨씬 예쁜 느낌 나는 게 약간 분한데요? 모르겠다. 아직 완성 전이라. 일단은 케이크 모양처럼 만들어주고 저는 손을 씻고 마무리한 다음 이것저것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양만지작 조물락조물락해서 그냥 생각보다 잘 잡았어. 약간 모아진 느낌으로 만들게요. 여기가 약간 단단해서 됐어. 괜찮겠죠? 괜찮은 것 같아. 씻고, 손 좀 씻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바니쉬 진짜 오랜만이죠? 여기 좀 깨진 부분 붙였는데 다시 깨졌네? 마르면서 갈라지면서 깨졌나 봐. 여기 작은 케이크 모양 만든 것도 좀 갈라졌어. 어쩔 수 없나 봐, 지점토 특성상. 근데 단단해지고 되게 반짝반짝 예쁠 거예요. 일단은 안쪽도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 좀 길었잖아요. 잘라놓고 너무 길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. 쓸데는 없겠지만 뒤집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발라주고요. 그림 그릴 때 보통 바니쉬 쓰잖아요. 그래서 바니쉬를 많이 다 썼는데 거의 다 써가는데 그림에 바르는 거, 펴 바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갔다. 일단 안에다 넣고 여기 안쪽도 발라주고 다 마르면 뒷면도 발라주거든요. 일단은 이런 거는 꼼꼼히 칠해놓고 약품이 안 묻은 이 바니쉬 안 묻은 거 밑에서 이렇게 쭉 들어 올려서 다른 곳에 두고 말리고 요것도 밑에서 살짝 잡아서 들어 올린 다음 말리고 나머지 뒷면도 말려주면 됩니다. 그 얘는 여기다 씻고 바니쉬 뚜껑 닫고 씻은 다음에 물 버리고 담아서 붓하고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마르면 이 통을 안 쓰면 돼요.
제품 새로 갖고 왔거든. 좋죠? 되게 예쁘잖아요. 벌써부터 뭔가 기대되는데 칼라 주스도 있고 스티커 나온 거 옷도 한번 꾸밀 때 쓸 거예요. 되게 예쁘잖아요. 생수 나 깨끗한 물씬 느낀다. 또 나 이거 그 팔레트 산 거 있는데 그거 빠를까? 아 귀찮아. 색깔 안 빠지는 유화 물감 같은 거 할 때는 그 팔레트 쓰면 좋은데 얘는 제 바니쉬는 물에도 잘 녹거든요. 끈적끈적해서 표시 굳어버리기 전에 꼼꼼하게 휘적휘적 해주면 물이 회색으로 변해요. 약간 회색이라기보다는 뿌연 색깔. 이거대로 입이나 얼굴에 튀기지 않게 빨리빨리 잘 섞어서 넣어줄게요. 날볼래. 에프킬 나 뿌려야겠다. 모기 돌아다니기 싫어.